바쁜 날 딱 하나의 루틴으로 끝내기 좋은 근력 유산소 준비했어요. 온몸 구석구석을 운동해 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몸 푸는 가벼운 동작들부터 시작할게요. 무릎은 90도 이상으로 올려주시고요. 교차된 손으로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사뿐사뿐하게 움직여주세요. 손 올리시고 다리는 넉넉하게 벌려주세요. 손을 크로스로 쭉 뻗어줄 거예요. 네 번은 위로 뻗어주시고 다음 네 번은 앞으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하듯이 뻗어주세요. 넓게 벌리시고요. 두 팔을 위로 쭉 올렸다가 상체를 굽히면서 손으로 교차된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사이드 런지 하듯이 무릎을 굽혀주시는데요. 무릎 굽히실 때는 무릎에는 힘 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앉듯이 살짝 빼주세요. 배에 힘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를 굽혀주시고요. 뒤로 토탭해줍니다. 팔은 다리가 뒤로 갈 때 앞으로 원을 그리면서 뻗어주세요. 엉덩이는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고요. 다리와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허리는 뒤로도 앞으로도 휘지 않게 중립을 유지해 주시고요. 배를 살짝 안으로 마는 느낌을 해주시면 복부의 느낌이 더 잘 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베어 자세를 했다가 플랭크로 돌아갑니다. 베어 자세 할 때는 상체가 되도록 안 움직이게 주의해 주세요. 플랭크 자세 해주시고요. 무릎을 앞으로 당겼다가 다운워드 독 자세 하면서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줍니다. 복근부터 상체, 하체까지 전체가 쓰이는 자세예요.
다리는 최대한 곧게 해주시고요. 다리 올리실 때 상체도 엉덩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V자가 되게 최대한 펴줍니다. 반대다리 진행할게요. 무릎을 당길 때에는 배는 조금 안으로 말아주는 느낌을 가져보시고요. 다리가 뒤로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리 올리지 말고 다운워드 독 자세만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햄스트링이 조금 당기더라도 다리를 최대한 펴주도록 해보세요. 이상하지 너와 나 사이 특이해 진짜로 이해할 수 없어 I love you 참 이상하지 우리 둘 사이 애매해 너와 나 설명할 수 없어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해주시고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한 발을 반대발로 가져가서 탭해줍니다. 그리고 손은 앞으로 스트레이트 펀치 해주세요. 발을 모을 때 펀치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호흡은 펀치하면서 훅 내쉬면 됩니다. 사랑이 필요해 난 You got the love for you You got the love for you It's not the love Three, 다리 살짝 굽히고 서주세요. 엉덩이에 힘주면서 뒤로 살짝 앉듯이 해주세요. 그 자세로 옆으로 두 걸음 걸으시고 팔은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접었다가 길게 펴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꽉 들어갈 건데요. 근육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는 바벤 위브 동작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가운데 투명한 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줄을 아래로 피해가며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복부에 힘주시고 내려갈 때는 하체에 힘주면서 균형을 잘 잡아주세요. 복싱 선수가 펀치를 피하듯이 날렵하게 몸의 단단함을 유지한 채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게 움직이면 운동이 안 돼요. 이번에는 옆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바닥을 손으로 짚어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바닥 짚어주는 걸 반복합니다. 순발력에도 좋고 바디 코디네이션에도 도움되는 동작이에요. 바디 코디네이션은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민첩성도 높아지고 참 좋습니다.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동일한 지점까지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머리 양옆에 두시고요. 한 다리를 옆으로 넓게 디디며 사이드 런지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을 발로 강하게 밀며 무릎을 올려서 반대쪽 팔꿈치와 닿도록 크런치 해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가실 때는 다리와 코어에 힘을 잘 주고 컨트롤하면서 내려가 주셔야 무릎에 부담이 안 와요. 무릎을 굽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면서 허벅지에 힘을 단단히 주는 겁니다. 반대다리 진행할게요. 자세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리를 너무 멀리까지 보내지 마시고요. 보폭을 조금 좁혀주세요. 그럼 사이드 런지 내려가는 깊이가 안 깊어서 하체에 힘이 덜 들어가서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굿모닝 동작 한 후에 무릎을 올려서 크로스 크런치 해줍니다. 굿모닝 할 때는 무릎 아래로는 수직을 유지하시고요. 허리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상체를 접어주는 거예요. 힙힌지를 접어주는 겁니다. 골반을 중심으로 상체가 반으로 접히는 건데요. 이 동작을 제대로 하시면 허리도 단련이 되고요. 엉덩이에 자극도 잘 올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돈이 좋아 baby But I wanna chase rainbows . 이번에는 한 다리로 균형을 잡아 볼 텐데요. 바닥이 폭신할수록 어려우니까 맨발로 맨바닥에서 하시면 훨씬 균형이 잘 잡힐 거예요. 코어 하체의 힘이 중요한 동작입니다. 천천히 팔을 올려주며 다리 하나를 뒤로 뻗어서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집중하며 몸을 컨트롤하며 균형을 잡아 보세요. 반대다리 진행할게요. 균형을 잡아보시면서 내 몸에 어느 근력이 조금 부족한지 느낌이 올 거예요. 코어가 약해서 조금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버티는 다리에 힘이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균형 잡느라 버티는 동안에 여러 작은 근육들이 단련이 됩니다. 땀나는 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내 몸속 근육에 균형을 맞춰주는 동작들도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아주세요. 매트 끝에 서시고요. 손으로 걸어서 플랭크 자세까지 갔다가 다시 손으로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실 때 허리는 너무 말지 마시고요. 배와 허벅지에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여주세요. 몸을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What a way smiling still in my bed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I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ist, my friends. I first day walked to Pier 66. My lips, your lips, my heart beating right out my chest. When I held you, I had something that I knew I need so bad. Yeah, I need your love so bad. Your love so bad. 바닥에 등 대고 누워주세요. 그리고 무릎은 굽혀서 들어줍니다. 손을 좌우 번갈아가며 무릎 옆으로 보내주면서 크런치해주세요. 상체를 들어 올리실 때 목으로 당기지 마시고요. 상체 전체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바닥에 등대고 누운 상태에서 발은 붙이시고 무릎은 떼줍니다. 어깨로 잘 지탱해 주시면서 엉덩이를 위로 힘있게 올려주세요. 올라가면서 엉덩이 쪼아주시고요. 허벅지 안쪽까지 텐션 주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세요. 어깨와 두 손으로 바닥 잘 지탱해 주시고요. 엉덩이 들어서 브릿지 자세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한쪽씩 떼서 무릎을 올려주세요.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힘있게 잘 지탱하면서 진행해 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뒤돌아주세요. 무릎 떼고 푸시업 한 후에 올라와서 뒤로 깊이 앉아주는 차일드 포즈 해줄 거예요. 푸시업 하실 때는 내려갈 때는 툭 떨어지지 마시고요. 되도록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내려가줍니다. 손은 가슴 옆쪽에 두고 해주세요. Didn't know what to say. I was taking the train one way.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Coming up short, I didn't have a choice but to let it go. Never let me explain myself. Explain myself. Now I'm leaving behind all the things I had in my mind. I'm changing my ways. I'm floating away. Yeah. Wish that I knew what I could do now. 플랭크 자세 해주시고요. 천천히 마운틴 클라이머 해줄게요. 한 다리씩 가슴으로 당겨주면서 복근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돌핀 플랭크 해볼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손바닥은 펴서 바닥을 짚어주세요. 무릎 꿇은 테이블탑 자세에서 엉덩이만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발 뒤꿈치는 아주 살짝 바깥을 향하게 벌려주시면 발 바깥쪽 부분이 11자가 되게 될 거예요. 그 자세로 40초 버텨봅니다. 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 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 살짝 굽혀주세요. 하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한 다리씩 움직여서 좌우로 토탭해줍니다. 다리 굽힌 자세에서 뒤로 토탭 해주면서 팔은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쭉 뻗어줍니다. 삼두가 조이는 느낌이 올 거예요. 토탭할 때에는 엉덩이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리만 옮겨주는 겁니다. 엉덩이가 얼얼해져야 돼요. 테이블탑 자세 해주시고요. 동키킥 올라가서 반동 다섯 번 주고 내려오고 다시 파이어 하이드런트 자세 해준 후에 반동 다섯 번 해줍니다. 허리는 뒤로 아치가 되게 휘게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 아시죠? 척추와 목이 일자가 되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복근에 힘 준 채로 진행해 주셔야 허리도 편안하고 하체 근육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반대쪽 진행할게요. 동키킥이나 파이어 하이드런트 하실 때는 발끝을 사용하신다기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들어주도록 해주세요. 등대고 누워주시고요. 상체는 살짝 들어주세요. 두 다리는 모아서 무릎을 올렸다가 둥글게 발끝으로 그리면서 내려줍니다. 다리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복부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강도는 각자 맞게 조절해주세요.
life has 100 different faces. Talk to my future on a first name basis. Cause life is what you make it. Now I'm realizing that everything I face and set the stage. I know who I am and I don't need to fake. 이번에는 등 대고 누워서 사이클링 할게요. 손은 머리 양옆에 두시고 상체를 올려주면서 반대 다리 무릎을 당겨줍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일어나주세요. 트라이 스쿼트 할게요.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스쿼트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일반 스쿼트 해주시고 세 번째는 좁은 스쿼트 해줍니다. 좌우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하체 운동이 중요한 거 아시죠? 힘내서 자세 바르게 잡으면서 끝까지 진행해주세요. 뒤로 주저앉으실 것 같은 분들은 손을 앞으로 해서 균형 잡아주세요. We hide and play dumb or change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ve. We get so clever at covering it up. Everyone knows our hearts in their holes. There's water in the boat. Bittersweet words dancing in my mouth, but I can't get them out. Truth is I'm tired of lying to myself. I've been trying to figure. 이번에는 스탠딩 크런치 해줄게요. 20초 하고 다리 바꿔줍니다. 손을 위로 시원하게 뻗었다가 무릎을 올리면서 손 내려주면서 복부 크런치 해줍니다. 디디고 있는 다리는 살짝 굽히셔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무게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Time is up. I'm moving on. Just me and you, a table for two, but we're not saying much. Baby, almost could never be enough. Thirsty for more, the wine that you pour, poison in my cup. 뒤로 엉덩이 차주는 버킷 동작 해줄게요. 팔은 굽힌 채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면서 가슴은 펴고 등을 모아주면서 움직여주세요. 경쾌하게 움직여줍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플랭크로 마무리할게요. 팔꿈치를 대시고 하셔도 괜찮고 팔을 쭉 뻗고 하셔도 괜찮아요. 코어에 힘주시고 엉덩이는 너무 들지도 마시고 아래로 떨어뜨리지도 마시고요. 편편하게 유지해줍니다. 40초 탄탄하게 버텨보세요. Keep up with the small talk. Fir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hat far. Yeah. I see you're a hot thing. I know I'm an option. It ain't gonna break my heart. We can make a plan instead of talking. We could check the vibe up in the room. Just saying I'm not one to just talk, babe. So tell me what we gonna do. You wanna pull up with your friends and then come over. 수고하셨습니다.
뛰는 동작이 없지만 온몸 구석구석의 근육을 다 사용해주는 운동이었어요. 하루에 딱 30분만 운동할 시간이 나신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루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빼먹은 날들 가끔 있죠? 그럴 땐 너무 죄책감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을 다음 운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꾸시고 운동하는 시간이 항상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 루틴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We could check the